우리 아까부터 뭔가 전력 그 함성 소리가 나와서. 아, 그 오늘이 이제 갈라쿵쿵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무대 한 무대 무대를 올랐는데, 마지막 이기현상의 무대를 할 때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정말 그 먹을 게 없어서 라면 스프를 따가지고 그걸로 3일 동안 막 밥을 해먹고 참치찜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한 4일 동안 밥 해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곰팡이 핀 김치 먹고 막 그랬었던 때가 막 생각이 나요. 집에 가자. 진짜 누가 볼까? 근데 의외로 맞췄어. 의외로 제가 공연일 수도 있다 이렇게. 공연이 형이 올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보였어.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울지 마세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처절하게 연습하고 눈물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밑바닥에서도 보고 간절함을 아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큰 한성박 박수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12명, 평양시의 신중원의 12명 응원할 거고요.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동현 씨는 이렇게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분 앞에서 노래한 게 마지막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또 싱어고 저 또한 기대가 크고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무대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지금 이제 보통 시작입니다. 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대략 한 20년 뒤에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태씨. 네, 안녕하세요. 대기태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까지 왔습니다. 저를 한번 시원하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앞에서 끊겨서 이런 날이 마지막까지 올까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 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저도 마지막이어서 마지막 콘서트였잖아요. 저희 팬텀쇼. 그래서 6년 만에 제가 좀 그 농에서 귀걸이를 꺼내서 귀걸이 대봤고요. 네, 그 농의 구성식 곳에서 먼저 하시는 걸 툭툭 털어서 한번 해봤고 또 이제 렌즈도 한번 또 껴봤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렌즈가 네? 인정, 인정. 잘생겼다! 우조 씨가 잘생기셨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정말 그래도 마지막 콘서트까지 싱어 분들이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거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원이 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또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나오는 또 팬텀 싱어 2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한테 주셨던 사랑 똑같이 주시고요.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또 팬텀 싱어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노래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데이트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상돈 씨. 자, 주슬기 씨. 아니, 슬기 항상 뭘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상돈이가 계속 뭐 멘탈에 뻘쭘해가지고 자, 상돈이 먼저 말씀하시고요. 네. 자, 슬기. 자, 나중에. 뭐 생각해왔잖아, 슬기야. 그치?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아예. 그래요. 그래. 얼굴 커 보이는데?
아, 이 감사한 마음들을 다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이 감사함 잊지 않고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슬기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유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잘생겼죠? 오늘 진지하게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훈정이 형이 또 이렇게 저를 사지로 몰았네요. 사지로 몰았네요. 사지로요. 네. 콘서트는 마지막이지만 저희들의 노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들이 살리니까요. 사실 오페라, 저는 이제 성악 전공이기 때문에 오페라를 끝내면 사실 연출가 선생님과 지휘자 선생님을 무대로 모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저 음악 감독님, 권태현 감독님 한 번도 무대에 보신 적이 없어서 권태현 혹시 옆에 계신가요?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목소리 계신가요? 권태현 어디 계십니까? 네, 안 계신가요? 그럼 우리 김영수 PD님은 혹시 계신가요? 사실 저희들을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네. 대기실에 있어요. 대기실에. 여자도 숨어 계셨네요. 그니까요. 마지막이라 꼭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상돈이 형이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서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벤트를 생각해 봤는데. 형님, 이거 한 잔만 마셔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거를 우리 박상돈 사랑해요 써주신 분한테. 전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아쉽잖아요. 한 명씩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지인이 이제 지방 콘서트에 오셔서, 제 지인이거든요. 노래는 인기어상 잘한다 라고 이제 인사치를 하셨는데, 근데 고우정이 제일 잘생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